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하안면 북동로 388-5에 사는 안용현입니다. 아 여러분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갑자기 지금 비가 막 내리고 있어요. 엄청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가물고 덥기도 하고 했었죠. 아 그런데 이렇게 오늘 갑자기 이렇게 비가 막 내리고 있어요. 와, 엄청납니다. 엄청나. 오. 아주 그냥 엄청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하하하. 이야, 세상에. 우와, 이 비를 맞으면 과연 어떨까요? 유후. 아, 우리 백구도 지금 깜짝 놀래가지고 예, 지금 어리버리 하고 있어요. 비 내리는 거 좀 보세요. 이야, 멋진데요. 대단하네요. 와, 비가 엄청나게 지금 막, 마구마구 쏟아지고 있어요. 이야, 엄청나네, 엄청나. 아침에 제가 촬영했던, 뭐죠? 대기롱. 대롱꽃, 대롱꽃에도 비가 흠껏 머물렀어요. 아, 제 집 앞에, 예, 의자에도, 그리고 건조대에도, 예, 엄청난 비가 마구마구마구 내려가지고, 예, 지금 아주 난리가 났네요. 아, 여기 지붕에서 떨어지는, 여기 뭐라 그러죠? 선홈통이라 그러나요? 선홈. 예, 선홈통. 배수구인가? 배수구? 예, 뭐, 어쨌든, 여기서도 지금 비가 마구마구 떨어지고 있어요. 아주, 그냥 온 천지가 그냥 비에 흠뻑 젖었네요. 흠뻑 젖어. 아, 멋진데요? 이 멋진. 아, 제 의자에 앉으면 비 쫄라당 맞겠죠? 비 쫄라당. 또 시작. 제 집 앞에 여기에 온통 그냥 예 비로 가득합니다. 아 멋지다. 아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비 많이 오고 이러면 막 그냥 반스만 입고 막 뛰다녔잖아요. 고무신 신고 반스만 입고. 아, 너무 멋질 것 같은데. 제 여기 지붕 위에 얘가 뭐죠? 왜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닝. 어닝. 어닝을 해놨는데 어닝에도 빗소리가 아주 그냥 우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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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네. 그냥 물은 찰찰찰 콸콸콸콸 넘쳐 흐르고 저쪽으로 피신을 해야 되는데 이쪽으로 제가 피신을 해야 돼요.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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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엄청 맞았어. 아유! 예. 아, 비 아주 끝내주네. 유, 워후! 야. 그쪽으로 또 가볼까요? 야후! 비 떨어지는 거 보세요. 우! 야우! 두루룩, 두루룩! 우! 아래쪽에, 아, 이제 엄청나게 덥고, 무더위였는데요. 이 비가 좀 식혀주려나요? 아, 좀 깔끔하게 좀 더위를 좀 식혀줬으면 좋겠는데요. 아하, 우! 야호! 야호! 제가 만들어 놓은 조형물이에요. 얘네들, 거기 뭐지, 보일러 그 급수기, 그 뭐죠, 보조 탱크. 거기에 얘네들이 물 이렇게 불에잖아요. 불에. 아이씨 불에가 왜 이래 생각이 안 나냐. 아 불에였어요. 불에. 불에를 갖다가 이렇게 처마 끝에다가 매달아 놨답니다. 대롱대롱. 아 무슨 아주 그냥 소불알 같이 그냥 대롱대롱 달아놨네. 아 멋있어. 비가 아주 그냥 끝내주게 오네. 에차 밑에도 비가 그냥 이렇게
대롱대롱 주렁주렁 찰랑찰랑 비가 내리고 있어요. 어우 시원합니다. 어우 저기 위에 하늘 위, 어우 하늘 위에도 비가 아주 멋지게 내리는데요. 아, 좀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아, 멋지게 비 내리네. 아, 시원해. 아, 그냥 지금 이렇게 그냥 빗속을 막 뛰어다니고 싶어요. 아, 빗속을 좀 뛰어다녀도 될까요? 아, 옷 다 베린다고 생각하고 그냥 막 뛰어볼까? 그럼 어떨까요? 아, 누가 이거 촬영해 주시는 분이 있으면 그냥 막 뛰어다니면 되는데, 아, 촬영해 주시는 분이 안 계셔서 저 혼자 좀 뛰기가 좀 그러네요. 아, 어떡하죠? 아, 막 뛰고 싶은데 혼자 뛰 나갈까요? 아, 너무 멋진데. 이렇게 비 올 때 막 뛰 다니면 너무 재밌잖아요. 아, 여기서 제가 옥수수 밥을 하고 있어요. 옥수수 쌀로 옥수수 밥을 지금 하고 있어요. 방에서, 주방에서 하면 덥잖아요, 지금. 그래서, 아, 이렇게 밥할 때는 밖에서 밥을 해요. 그러면, 밥도 맛있게 되고요. 덥지도 않고 그래요. 여기 보면, 얘네들은 옥수수 삶을 때 쓰는, 불통? 큰 냄비? 뭐, 어쨌든, 예.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어. 우와! 우! 멋있다. 제가 집 앞에 여기, 그, 거실 창가에다가 돌들을 이렇게 이쁘게 깔아놨어요. 납작한 돌들을 전부 모아와서, 여기다가 얘네들을 깔았거든요. 좀 괜찮은 것 같지 않아요? 아, 괜찮은 것 같죠? 좋아요. 비 많이 오네. 아주 멋져요. 바로 앞에도 물방울이 그냥 두룩두룩두룩. 그리고 제가 여기 저희 집 여기에 엄청나게 쏟아지네. 좋아요. 너무 좋아.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우와. 이게 뭐야? 우와. 비 쏟아지는 거 좀 보세요. 우와. 우와, 엄청나. 유. 자, 그동안에 약간 좀 가뭄이 들기도 했고, 어느 저수지에는 물이 좀 말라간다고도 했고요. 농산물들에게는 가뭄이 들어서 좀 농산물이 타들어가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요. 아, 오늘 이 비로 인해서 얘네들이 좀 멋지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네요. 아, 빨랫줄에 으아, 너무 재밌어. 아, 멋있다. 아주 빗소리가 너무 좋아요. 빗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아, 너무 멋진데? 이게 소나기인가요? 아니면 계속 올 건가? 예. 에, 빨랫줄에, 야, 이거 멋진데요? 빨래 집게랑 이렇게 모여 있는 거. 비 억수로 내리고. 이야, 너무 멋있네. 저는 그냥 여기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도 너무 기분 좋네요. 아, 제가
여기 이 의자에 앉아서 비멍을 좀 해야 되겠어요. 비멍. 아, 비멍입니다. 비멍. 비야 비야 소나비야 마구마구 퍼부어라. 삶에 지쳐버린 이내 가슴에 너의 음악 들려주렴아. 빗속을 걸어가면 갈수록 내 마음 어쩔 줄 몰라. 빗속을 걸어가면 어떤 세상 아름다울까. 거리에 쏟아지는 빗방울이 비의 음악처럼 달콤하게 들려온다. 아름다운 비의 음악. 예, 여러분 비 즐기시고요. 즐겁고 행복한 오후 되세요. 자,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